결국에 뭐가 다? 노래에서 소리나 감정은 전부 어쩔 수 없이 호흡이 결정합니다. 전부! 무조건 호흡이 결정해요. 이해됐어? 소리란 호흡이야. 호흡의 이 연계선상 안에 있는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이제 발성에서의 압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발성에서의 압력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고정이에요. 고정. 좀 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일정한 시작이라는 거지. 일정한 시작. 또 다른 철학적 의미를 가볼까? 같은 출발선상. 조금 어렵지.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어렵죠. 그러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갈까? 오늘 우리 이왕 하는 거 유료로 들어갈 거니까 조금 더 여러분 깊게 공부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의미들도 다 알았으면 좋겠어. 의미들도 알았으면 좋겠거든. 같은 출발선상, 일정한 시작, 고정. 근데 참 재밌죠. 고정이라는 말만 해버리면 이 의미를 잘 모르겠잖아. 그렇지, 솔직하게. 근데 일정한 시작, 같은 출발선상 조금 풀어내니까 어때? 조금 이해할 것 같지. 이런 것처럼 제가 항상 얘기하죠. 단어라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아까 이따가도 또 한번 얘기할게. 그 좀 이따가는 뭘 할 거냐면 단어의 무서움을 얘기할게. 좀 이따가는.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모든 것의 시작이자, 야 이게 자리해야 되거든. 나라는 의미. 야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부터 내가 그랬잖아. 약간 철학적으로 들어가 보자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압력을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압력에 이게 진짜 중요해지거든. 나라는 의미라는 게. 이 나는 나예요. 나, 미. 기초라는 말도 있지만 기초보단 기본인 거지. 결국에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호흡이나 소리는 근본이 없는 소리가 된다야. 이렇게 딱 정리해 주니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 결국 소리만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근본 없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근본이 없는데 소리가 이어질까? 자 이제 봐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여러 종류의 발성과 우리 같은 프로들이나 고인물이 이야기하는 종류의 발성은 의미가 다르다.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발성은 소리의 질감만을 이야기해서 또는 들리는 느낌만을 이야기하는 근본 없는 겉핥기가 거의 대부분이 됩니다. 두성, 머리에서 나오는 느낌이야. 뭐 여기를 타고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비강을 타고 나오는 느낌이야. 뭐 흉성이 이거 가슴에서 나오는 소리가 흉성이야. 뭐 믹스 보이스는 뭔가 간성하고 이 섞여가지고 야 그거 믹스 보이스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기 때문에 단어의 무서움으로 가면은 흉성, 단관성, 믹스 보이스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이거를 제가 진짜 10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맨날 같이 하던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봐요. 그냥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슴에 손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미 울리고 있고요. 머리에다 이렇게 손대고 해보면 안녕하세요 울리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코 울리고 있고 다 안녕하세요 다 울리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이미 안녕하세요라는 말 안에서 흉성도 쓰고 투성도 쓰고 비성도 쓰고 뭐 다 쓰는 거예요. 의미가 있냐라는 거지 사실 이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야. 전혀. 뭐 되게 많이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커뮤니티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저 가수는 두성을 쓰네. 뭐 저 가수는 믹스 보이스를 쓰네. 저 가수는 뭘 쓰네. 저 가수는 뭐 어떤 걸 쓰네. 저 가수는 무엇을 쓰네. 그러니까 얼마나 헛소리냐면 다 써요. 이 모든 소리들을 흔히 얘기하는 다 써요. 이 소리들을 노래하면서. 예를 들면 보고 싶다라는 한마디에서도 보고 싶다. 그럼 뭐 보는 흉성이고 고는 믹스 보이스고 시 이건 두성이고 따는 가성이야. 보고 싶다. 이거는 흉성에서 시작해갖고 믹스 보이스로 가갖고 두성으로 올라간 다음에 가성으로 빠진 소리야? 맞잖아. 보고 싶다. 이렇게? 아니잖아. 그런 의미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제 얼마나 그게 한심한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썸네일이나 제목 있죠? 고음을 내려면 두성을 써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썸네일에 뭔지 알지? 이런 썸네일을 다 이렇게 만들어갖고 그런 단어들을 쓰는 유튜버들은 잘못된 거네요. 이것도 단어의 무서움이죠? 잘못과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굳이 왜 그럴까?
그럼 나는 그래. 항상 그런 썸네일을 쓰는 트레이너들의 레슨 내용이라든지 가서 소리 들어보면 막상 그 소리를 못 써. 여기까지만 할게. 말을 막 해놓고 막상 그 소리를 구사를 못 하더라고. 이것도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제 성악에서 나온 단어고 모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 성악이 그렇게 뭐그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성악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벌써 몇백 년 전부터 하던 얘기인데 걔네들은 오류가 없을까? 아니면 그냥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통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내비두는 걸까? 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그리고 마스케라니 아포주오니 뭐 메사디 보체 보사디 메체부터 시작해갖고 뭐 디미누엔도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웃긴 건 뭐냐면요, 외국어로 말을 하니까 그게 무슨 되게 전문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메사디 보체 뭐 소리를 섞어라, 뭐 지라레 소리를 돌려라, 그냥 우리 말처럼 이렇게 단어나 문장으로 된 거를 그냥 외국어로 말하니까 굉장히 있어 보이는, 약간 우리나라 그 외국어 그 우상주의가 있거든. 약간 그런 거야. 걔네들도 그냥 말이야, 말. 내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뽀주아나 판소리라 이래서 얘기하는 한이 맺힌 것처럼 소리를 내라랑 내가 얘기하는 압력을 내라가 다 같은 말이야. 이 3개가 다 같은 말인 거 알아요? 호흡을 해갖고 여기서 아뽀주아를 해갖고 소리를 내라, 아를 내라랑 판소리의 3개나 한이 맺히게, 여기서 한이 맺히면 어때? 답답하지. 그래서 하를 내라랑 내가 얘기하는 압력을 내놔가 어차피 다 같은 말이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 그게 압력, 그 압력을 얘기하는 거야. 아주 오래전부터 다그 얘기를 한 거야. 압력을 얘기한 거예요. 성악에서 나오는 소리나 뭐가 되나, 그 나라에, 그 역사에, 그 전통적인 어떤 이런 트레디셔널한 무언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클래식에서 얘기하는 정형화된, 만들어진, 작곡으로 만들어진 그런 음악들을 표현해내는, 내가 마치 그 악기인 것 같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트럼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올라나 아니면 뭐 같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게. 나온 거죠. 우나 프로티 발라그리마 넬리아 키소이스푼도를 내는 거나, 이 한국의 악기처럼 뭐 아쟁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르는 거나 뭐 태평자 이런 거 내는 것처럼, 이런 게 나오는 것처럼. 이해돼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좀 알겠어? 결국에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악기를 싱코페이션 해야 악기들이랑 묻어갖고 음악을 만들 거 아니야. 나도 내 보컬이 악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 아니 지금 막 클래식 음악이 막 이렇게 클래식 악기들이 막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태평소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이해돼요? 막 바이올린 옆에서 막 이렇게 갑자기 태평소가 이거 해버리면은 프로들은 그걸 또 맞춰주겠지만 뭔가 그 인지적 부조화가 온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나도 악기의 하나인 것처럼 하는 거야. 결국에 근본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지. 무대장악이래, 씨. 아, 그치. 뭐 이제 퓨전이야. 근데 퓨전을 하려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음악적 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내가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인지는 알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근본이야. 내가 소리라는 걸, 발성이라는 걸, 노래에 필요한 이 소리라는 걸 만들기 위한 가장 근본으로서 정확한 위치를 고정시켜주는 것. 나라는 의미, 나라는 악기. 이해됐어요? 나라는 악기의 의미를 가장 먼저 부여해주는 위치가 바로 압력이라는 위치이자 방법이야. 나라는 악기의 의미를 가장 먼저 부여해주는 위치이자 압력의, 그 위치가 바로 압력이고, 그게 방법이라는 거지. 이해됐죠? 그리고 악기라는 건 결국에, 악기라는 것은 결국 고체잖아.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